네. 이제 활동은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지금부터 새 반장 선출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다. 그 기존의 반장님들 계시죠? 예. 누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존의 1반, 2반, 3반 반장님. 아, 셋 다 반장이요? 네. 세 분 뽑아야 돼. 저희가 새롭게 이거 내가 한번 이 반장님들을 이어서 내가 새롭게 이 반을 이끌어 나가실 분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 진짜 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하는구나. 눈치를 많이 보시. 네, 새롭게 반장. 새롭게 반장. 이번에 내가 선정하겠다. 눈 같이 들어와요. 옆에 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천. 우리 누가 잘한다. 추천제. 손 드시고. 아니, 내가 반장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네. 손 드시고. 황광석. 광석. 예. 네? 조은영 씨 안 적었네, 조은영. 조주원님. 조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읽지 말고. 이거 잘 안 들려. 원영. 아, 우리 원영 여사님. 그리고 또 있으신데요? 그래, 나도 한번. 오케이. 성함이. 봉네.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지금 세 분 뽑아야 되는데 세 분이 나왔고요. 치열한데? 혹시 연임하고 싶으신 분 계셔요? 반장님 중에서 이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한 번 더 해야겠어. 말도 많아. 난 두 번은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성분. 네, 한 번 더 해야겠어. 여사님이랑 승무 반장님이. 그 우리 창욱 여사님은 괜찮으셔요? 내 의사를 듣지 말고 도가지를 띄면 그냥 띄어. 화끈이요. 아래에서 쳐내면 계속 쳐내지는 대로 하시겠다 이 말이신 거죠? 그러면은 일단 총 여섯 분이 나오신 거잖아요. 네, 후보가 여섯 분이셔요. 사실은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권력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연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그렇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이 없어. 세 분이 새롭게 나오셨는데 세 분이나 새로운 후보가 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지금 이거 네. 이런 거죠 지금. 해본 놈이 안다. 반장도. 세 분이 한다면 기권해. 그냥 딴 사람이 나와서 한다면 우리는 들어가. 그러면은 일단은 연임은 일단은 뒤에 두고 오늘 새롭게 입후보 하신 우리 세 분을 앞으로 모시고 공약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내가 반장이 된다면 마을을 어떻게 바꾸겠다. 듬직해. 힘도 좋으실 것 같아. 숨기지만 거라. 그동안 우리 윤석분님하고 김창욱님, 김성목님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연세님만큼 이제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마을을 청소도 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젊은 기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력이 이분은 진짜 정치인 것 같아. 아니 근데 후보님. 예. 아까 왜 아침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셨다. 아침에. 제초 작업에 안 나오셨어요. 이장님 네? 아까 시동도 살려주고 그랬잖아. 만나셨는데 반장님 나오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네 진짜. 나 못 봤어. 할 수 있어요. 못 봤어 나는. 안녕하세요. 인사됐잖아. 인사는 인사됐어. 승훈아 인사됐다. 정신 차려. 갔다. 기억을 못 하시네 진짜. 지금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로써 우리 반장 후보님의 신뢰도가 확 상승했습니다. 예. 말은 잘해 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예. 젊은 피. 영블러. 강광석. 답변해 놓고 있지만. 두 번째 후보 조원영 후보님. 고추골수센터. 네. 맞아요. 이미 인기 만점이에요. 저는요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아주 젊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모이면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메이커. 어떻습니까? 분위기 메이커. 이거 보세요. 이렇습니다. 아. 이러니 제가 반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또 저승에서 나를 데리러 올 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셔요? 아니요, 들어봐. 알겠어요. 들어봐. 내가 양지 1위 마을의 반장이니까 네. 할 일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 아, 오지 마라. 그치? 떠나라. 할 일이 남았으니 그냥 가라고 일러라. 박수. 뭐 간다고 전해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임봉래 후보님 한번 공약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두 분께서 뭐 좋은 공약,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할 얘기도 없네요. 네, 그러는데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한때 생각만 그냥 뭐랄까 기권도 하고 싶은 그런 뜻도 있네요. 기권도? 아니, 바로 하지 마요. 막 공약이 있어요. 아니, 여기 기권한데 얘기할 것도 없어. 끝이야? 끝이야? 자, 이렇게 새로운 후보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연인 도전하시는 분들도 한 분씩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딴 사람 선출해요. 야, 엄청 쿨하다. 그냥 뽑아. 아, 이 세상 쿨이야. 얘는 넘치시네. 남달라.